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진행 자료 좀 줘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씩 하시죠. 현재는 의성군 도시재생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주민들과 의성군의 삶터를 함께 가꾸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메이드 인 피플. 메이드 인 피플 이럴 때 광고를 좀 해야 돼요. 메이드 인 피플 준비 중인 취준생이고 정재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성 작은영어관 관장으로 있는 장은주라고 합니다. 아, 장은주 선생. 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술가고요. 기촌 활동 중에 문화예술인들의 기농 기촌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 그게 네, 딸기 농사를 많이 하나 봐요. 스마트팜 때문에. 네, 스마트팜. 네. 스마트팜. 아, 딸기 농사 얘기 한번 해보실래? 그 본인은 기농 하신 거예요? 예, 이번에 이제 기농을 저는 2년 전에 와서 그 스마트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금수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옛날에 모텔이었다던데. 네, 옛날에 금수장이라는 여인숙이었고요. 이제 오랫동안 폐가로 이제 방치가 되다가 군청에서 요거를 리모델링을 다 해서 저희 같은 이제 민간 단체한테 이제 외주를 줘서 제가 용역비를 이제 임대비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노마드들이 좀 자연 속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네. 2층, 3층에는 이제 숙박을 하면서 일을 업무를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1층을 좀 자연을 좀 즐길 수 있게끔 그래서 이름도 저희가 카페 논밭에라고 아, 논밭? 네. 아, 이름이 카페 논밭 이름이 카페가 네. 논밭에? 네, 논밭에 근데 영어로 쓰면 좀 이뻐서 저희가 아. 유럽식으로 논바테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뭔 말이지? 그냥 논바테라는 뜻이에요. 논바테? 요즘 옆에 보시면 복숭아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논과 밭 한가운데 있다 해서 그런 이제 워케이션 하우스이자 저희가 또 친환경 카페입니다. 자연주의 친환경 카페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네. 금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경북의 3대 평야라고 해서 사실 지평선을 볼 일이 많이 없는데 이게 지평선이 볼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되게 넓은 평야 지대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젊은 층을 타겟팅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로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은 땅이군요. 안개평야. 어쨌든 예, 의성으로 귀농을 한 젊은이들 또는 의성에서 계속 살고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들을 해볼까요? 각자 하고 있는 일들 누가 먼저 해볼까요? 제일 심각한 얘기는 귀농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섞이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고 마을에 동화되지를 못해가지고 도로 보따리 싸고 떠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던데. 사실 저희가 청춘과 행복동이라는 그 도시 청년들의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들어올 때 너 귀촌할 거야 귀농할 거야 라고 정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역에 한 달 이상 살아보면서 지역 주민들이랑 먼저 융화가 돼 보면서 이 지역 문화에 내가 좀 살 수 있겠다 싶으면 본인이 잘하는 장기를 가지고 이제 귀촌과 귀농을 선택하는 거를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도시 청년들이 시골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경제활동을 해결할 수 있는가, 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죠.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의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멸 위험 지수에서 아주 뭐 최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청년 세대들이 좀 귀농 귀촌을 하고 또 거기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될 테고 근데 사실 동네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은 정서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들어오는 사람을 자꾸 밀어내면 결국 소멸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도 한마디. 네, 그러면 이게 귀농 귀촌을 좀 권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멸을 막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미래의 희망을 만들려면 뭐?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한 팀당 1억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규모가 있네요. 네네. 그래서 그 의성의 영화관이 그거 말고 몇 개 있어요? 없습니다. 아예 한 개도 없어서? 25년 전에 없어지고. 25년 전에. 네. 의성군의 영화관이 하나도 없었다. 네. 공연장은 어떻습니까? 공연장 문화회관. 네. 문화회관 정도. 아. 근데 저 논밭에는 밭에는 혹시 저 영어나 아니면 저 글자로서 특별한 의미 있어요? 의미를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만들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이제 논이니까 네. 밭의 아니다. 뜻을 찾아보려고 찾아가지고 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 세계 언어를 다 찾아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더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서 밭에 뭐 어느 나라 말이든 간에 저 밭에 아니 좀 약자나 그러고 만들면 되지. V는 뭐고 A는 뭐고 D는 그렇게 뭐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없는 거 그거 한번 권장합니다. 네. 안 그래도 맞아. 출원을 해놓은 상태라서 아 그렇군요. 벌써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이쁜 경치가 있는 논과 밭에 조금 확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로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논 밭에 이제 부위는 제가 하나 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러스. 논 바이러스. 또 A. 앵그리. 어. 터치. 그건 너무 심한가? 부정적인 걸 없앨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거 없다. 우린 고문 같은 거 안 한다. 네. 어, 어쨌든 저런 거. 에러. 우리는 실수 안 합니다. 실수는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예. 이게 스토리가 중요하죠, 사실은. 요즘은 교통도 발달하고 이 통신도 발달하니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생활 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야기거리, 스토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이 이 대낮에 3,400분이신데 3,400분 중에 우리 참여하신 분도 의견도 많이 내주셨는데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재밌더라고. 자, 나는 최소한의 생계가 해결될 수가 있다면 언젠가 귀농하고 싶다. 뭔 귀농을 하냐? 그냥 도시에 계속 살아야 되겠다. 자, 귀농하고 싶다 1번 그냥 도시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 2번 한번 해보죠. 자, 어떨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까? 로컬 추측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1번 1번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녹색 갈증을 그치? 해결하고 싶으신 네. 분들이 되게 많아서 3분의 2 정도 될까요? 1번이 살아보면 되게 좋은데 거의 다 1번이 거의 다 1번인데 네, 정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니 3분의 2가 아니라 거의 100%인데요? 99%. 저희 영업 잘한 건가요? 영업 잘하신 거. 의성으로 오시면 돼요. 의성으로 오세요, 여러분. 자, 의성으로 오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안동을 떠나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제 성남으로 가서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결국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봉화 명원면에 누워 계시고 저도 언젠가 도시민들의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깨끗한 환경에서 쫓기지 않고 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도시에 가면 이게 생존 자체를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진짜 최저임금 넘는 일자리 어디 하나 없을까. 하여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소통하고 또 모두 다 대한민국에 세금도 내고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을 이루는 주권자들이신데 또 오지라고 또 외면하지 말고 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부양하고 또 강자들의 횡포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의 과도한 욕망을 억제하는 게 정치잖아요. 떠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복귀하는 그런 군 그런 농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3분 남았다는데 그냥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의성.